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바하면은 아이고 시간당 내가 얼마짜리, 또 여러분들이 입사해서도 마찬가지로 월급 급여 노동자라면 대부분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회사에서 기껏해가 내가 이렇게 대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네, 내가 뭐 여기까지만 일하면 되지. 그다 특히 또 이제 계속 그런 사람께 우리 맞는다고 옆에 물어봐. 그래 네 뭐 그리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알아주겠냐? 이게 실패하는 사람께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다고 생각하니까 그 애는 평생 동안 월급 몇백만 받는 인간으로 끝이야. 그거는 저는 한번 보실래요? 달랐지 않나요? 군대 생활도 어차피 가야 된다면 이걸 받아들인 거죠.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알바할 때도 단순히 그 막노동하는 거예요. 누가 막노동을 목숨 걸고 하냐? 저는 안 그랬습니다. 일 시켜놓으면 아 그렇구나 해서 진짜 막노동하는 것도 그때 시멘트 이거 들고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일 시키는 사람을 감동시킨 겁니다. 입사 지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에 뽑는 사람도 사람이야. 지원자도 사람이야. 그럼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삼성 면접관들 엘리트들이 저를 제가 스펙 같은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뽑았을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까지는 대충대충 사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전환기를 보면서 아, 저 사람 뭔가는 다르구나.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나 내나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 생각을 바꾸라. 제 책에 나오죠. 패러다임 쉬프터. 발상을 전환하면은 발상을 전환하면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또 내 책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책이 성공한 전환기를 이야기지만 이 책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성공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의 주인공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이때는 박수 치는 겁니다. 어이구 시간이 6시 30분이 됐네요. 그 다음 한번 넘겨봅시다. 미친년 성공한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부산에 가서 여행 갔다가 제가 늘 반신하잖아요. 사우나 갔었는데 그날 반신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말과 먹고 뭐 이러면서 아니 혹시 진앙쌤 아니십니까? 아 예 맞는데요. 아마 그분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싸이 있죠. 싸이를 우리 사우나에 서 만난 적이 있어요. 싸이 있죠. 탕에 있었어요. 그 매니저는 이제 둘이 있는데 저도 탕에 있다가 싸이 맞아. 맞아 내 보니까.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진짜 여러분 배꼽 인사 딱 합니다. 싸이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다. 싸이 파이팅 존경합니다 딱 했어요. 그래서 싸이가 안 일어나고 이씨발은 아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맞더라고요. 이게 말은 뭐냐면 그 싸이의 그 철학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다. 두 번째는 철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그것도 저 또한 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대접받는 시점에 아까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하면서 와 선생님 존경합니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한 번도 내가 높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관객으로 또는 독자로서 참석했고 저는 저자로서 했지만 한 번도 집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위에 있다 잘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언제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저보다 더 귀하고 실제로 집에 가면은 다들 귀하고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때 사우나에서 만난 그분은 사실은 6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이었고 저보고 저는 존경한다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다 듣고 있는데 이것을 전쌤뿐만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더 전쌤이 좀 더 많은 곳에 가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해줄 수 없겠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하시는 분인데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정형외과 되게 큰 원장님이고 그래서 저보고 나가면서 사인 좀 해놓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먼저 나와서 이제 사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인 해놓고 이제 맡겨놓고 나가려 하는데 그분이 또 나오셨어. 그래 나오셔가지고 명함을 주더라고. 명함 주시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책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 오늘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제가 그분께 저도 책을 이제 선물로 보내려고 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한 병원 원장님이 아니고 되게 음악도 있잖아요. 잘 유명한 분이고 시집도 이미 그 책도 내셨고 그래서 저한테 책을 보내오셨어요. 집으로.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보고 부탁했는 게 같은 맥락입니다. 전쌤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더 많은 자기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를 요즘 어른들이 또는 기성세대가 MZ세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없는 것 같다.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된 것 같다. 좀 세게 그렇게 해서 이야기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셨고, 그 뒤로 몇 개월 지나면 제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저도 노량진을 벗어나서 이제 더 많은 청년들에게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또는 더 말 그대로 더 뭔가 선한 영향이 되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사실 그래서 책도 내게 됐고 유튜브도 채널도 그렇고 여기 지금 출판사 관계자분들과 계시지만 이제는 방송 출연 요청 오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가겠다고 무조건 가겠다고 어?